여러분, 저 내일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. 다들 축하해 주실 거죠? 근데 막상 결혼하면 바뀌는 게 꽤 많더라고요.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생기면 신혼부부 주택청약 우선순위도 생기고 대출 혜택도 받고 따로 내던 주민세도 같이 내고 게다가 급하게 병원 수술이 필요할 때 사인해줄 수 있는 보호자도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다 문득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커플 혹은 비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어떡하지? 싶더라고요.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2%나 됩니다. 2008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증가한 거죠. 그만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하면 제도적 혜택에서 밀려나게 돼요.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을 만들 수 없으니 그만큼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거죠.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봤거든요. 그랬더니 신기한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. 바로 파트너법입니다.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동반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.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동반자는 결혼한 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 세금도 같이 내니까 더 줄어들고 건강보험, 실업수당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고요. 심지어는 동시에 휴가 낼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집니다. 당연히 관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지고요. 근데 해외에서도 이 법 도입하기 전에 걱정 되게 많았대요. 결혼율, 출산율 더 감소하면 어쩌나 하고요. 하지만 실제 프랑스에서는 결혼율이 줄어들지도 않았고요. 또 결혼해서 낳은 아이보다 혼외 가정에서 낳은 아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. 바로 생활동반자법입니다. 하지만 국회에 발의 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혀서 논의가 멈춰버렸어요. 그렇지만 현실이 바뀌는 만큼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현지화시킬지 고민해야 하고요. 그런데 이 모든 건 논의가 시작돼야 할 수 있는 일이겠죠. 여러분, 저는 신혼여행 다녀올게요.